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풍석 설구 선생의 집안과 살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집안은 임원경제지를 가 정말 나올 수밖에 없는, 혹은 정조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군생의 칠도의 조로 약공서성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어디서 사셨냐 하면 저기 서울역 뒤에 가면 중림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약현이 있습니다. 약현, 마을 동네. 약현성당이라고도 하고 중림동성당이라고도 하는 그 성당 있는 그 자리가 약현이고 그 집이 이제 이분들이 살았던 집이에요. 19세기 말에 프랑스 선교사에게 이제 팔아가지고 집터를 거기에 성당이 들어온 거고. 근데 이 집이 한양에서 약삼촌이나 술로 아주 유명했대요. 장안에,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정말 좋은 술, 맛있는 술, 뛰어난 술로 이름난 약삼촌이라는 술을 약공서성의 어머님이 이제 빚어가지고 이제 소문이 났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아들 잘 키워가지고 이 아드님도 훌륭하지만 이 아들 서성이라는 분의 이 아들이 넷인데 그 중에서 뭐 부마도 나오고 하여튼 집안이 아주 부흥해서 나중에 서유 선생이 할아버지인 보만제 서명 선생이 나오고 그 아버지 소고수에 이어서 서유 선생이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또 이력이 좀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신혼기 때 부인이 남편 하는 꼬라지를 싹 쳐다보고 있으니까 맨날 부엌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뭐 그걸 참견을 하고 참견을 한다는 게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 관리 감독을 하고 하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떡하려고 좀 맨날 부엌에 와서 이렇게 저러냐 라고 생각을 했더니 곧 시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공양할 분들이 안 계시니까 부엌 출입을 딱 끊고 바로 과거 공부에 돌입해서 바로 또 과거에 급제를 해서 관직으로 나가더라.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벌써 분위기가 지금 부엌에 자주 다니는 분위기로 형성이 돼 있고. 약삼촌은 예. 그 재료가 뭐를 만드는 거예요? 약삼촌. 이것도 쌀하고 누룩하고 물로 만든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요. 근데 약삼촌의 특징은 새해 첫 돼지날, 그러니까 해, 돼지 해자 해가 들어가는 날 빚기 시작해서 이양주거든요. 두 번 빚어가지고 완성하는 술을 한 100일 정도 지나서 이제 마시는 그런 술인데, 아, 저희 연구소에서 많이 해보지는 않고 한 지금까지 올해까지 한 3번 해봤는데 아직 맛이 100% 올라오진 않았지만 매우 깊이 있고 고급진 맛을 자랑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공춘자가 들어가 있지만 요 술 이름에 춘이라는 건 만약 약산춘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이건 봄이라는 뜻이 아니고 술이라는 뜻이거든요. 술 이름 춘 뭐 이런 뜻으로 아주 중국에서 옛날부터 술 이름으로 이제 춘을 썼는데 봄을 기다리면서 새해가 딱 되자마자 술을 빚어서 봄에 꽃피고 할 때 마시겠다는 의도로 딱 빚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술이거든요. 한 100일 정도를 기다려서 만든 술.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림도 알고 풍류도 알고 봄에 이걸 이제 하긴 제 친구 중에는 한 사람이 와인이나 보이차 이런 거는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맛있다고 그러니까 한다는 짓이 아들이 곧 태어나니까 보이차하고 와인을 사다 놓더라고 집에. 어른 되면 같이 마시겠다. 그런 친구도 있으니까 뭐 한 100일 기다리는 거는 매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겠죠. 근데 새해 첫 돼지날 빚는 술 중에서 제일 유명한 술은 삼해주라는 술이 있습니다. 이걸 웬만한 분들은 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삼해주는 진짜 첫
돼진날 빚어가지고 12일 뒤인 다음날 다음 돼진날 또 한 번 더 빚어넣고 그 다음 돼진날 한 번 더 빚어넣어서 세 번 빚어가지고 한 100일 뒤에 마시는 술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아주 매우 많이 빚어먹던 술이고 그냥 청주로 마시기도 하지만 삼해주는 소주로도 많이 비해서 먹던 정말 서울술로 유명한 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설구 선생님의 어머니가 한산이신데요. 한산이시면은 저기 서천에서 아 서천이 한산이죠. 예, 예. 그쪽인데 목원 이색 선생의 그 후예고 이분은 또 어떤 분이냐 하면 음식 솜씨도 좋은데 음식을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 시골에 아무리 무지랭이 아낙네 집안에서 아무리 요리는 못하는 음식은 못하는 그 아랫사람이라도 딱 갖다 놓고 3개월, 6개월만 지나면 아주 그냥 선수가 됩니다. 선수. 음식 선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선수는 우리가 운동선수 할 때 그 선수가 아니고 착할 선이 아니고 잘할 선이죠. 잘한 잘한다.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선수는 뭐예요? 선거할 때 이 선자를 써가지고 뽑힌 사람이라니 뽑혀온. 왜 여기서는 잘하는 손에서 음식 선수로 만들어준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엄청나게 풍부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재료가 부족하더라도 뭐 그냥 있는 재료만 가지고도 매우 훌륭한 음식을 내놓는 분으로 아주 정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유부 선생의 형수님은 비허각이시라고 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여성 학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평가받는 분이죠. 효학총서를 쓴 비허각이시가 서유부 선생의 형수고 주학총서 비허각이시 이런 거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분에 대해서는 뭐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선 최고의 학자다 여자 학자다 그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유부 선생도 지적하고 뭐 아정 이덕무 선생 같은 경우 사람도 지적하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해가지고 한양이 어느 정도 도시화되고 하면서 17, 18세기에 한양이 도시로 대도시로 딱 자리 잡자마자 어떤 병폐가 있냐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손에 물을 묻히려고 하지 않아요.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아. 지금 도시 사람들처럼 부엌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남자로 태어났으면 선비가 됐든 뭐가 됐든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밭도 갈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여자면 양잠도 해야 되고 뭐 누에도 치고 길상도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도시에서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이 확 돼가지고 17, 18세기 정도 되니까 그런 걸 다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망조가 들었네. 이 운명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서유부 선생이나 이동 선생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서유부 선생이 하는 말이 토갱지병이라는 말을 내놔요. 선비들이 하는 짓이 흙으로 국을 끓이고 아이고 이건 누가 이렇게 잘못 적어놨네. 땅지가 아니고 종이지자 쓰세요. 종이지자. 종이지자로 어째 이런 큰 사고가. 흙으로 끓인 국, 종이로 만든 떡.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 못 먹죠? 사실 서유부 선생 때로 생각하면 먹어도 뭐 별 탈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흙으로 국 끓이고 종이는 어차피 당나무로 된 거라서 그런데 선비들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들어앉아가지고
공자월, 맹자월만 하고 앉아있다.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그래서 남경여직이라는 유교사회의 아주 전통적인 이상, 남자는 밭에 가서 갈고 여자는 길산하고 하는 생산노동에 종사한다는 이런 이상을 선비들부터 걸쟁이들부터 먹물들부터 완전히 이걸 배반하는 그런 상황에 오니까 중국 같았으면 뭘 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방을 시켰겠죠. 문화대혁명처럼 촌으로 다 보내가지고 밭 갈고 뭐 공장에서 노동하고 하도록 만들었을 텐데 그렇게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비들, 양반들이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이 문명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놓은 처방이 선비 선생은 뭐라고요? 임원경제지를 내놓은 거고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를 비롯한 일서이표 그리고 여유당전서 이런 걸 통해서 제시를 하는데 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둘 스타일. 설구 선생은 밥하고 빨래하고 옷감 짜고 뭐 장사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임원경제지를 만들어서 내고 선비들이 이걸 익혀가지고 제대로 운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했고 정약용 선생은 그런 것들을 다른 측면들이 약간 있긴 하지만 주로 뭘 했죠? 제도개혁을 했잖아요. 제도개혁. 스타일이 완전 다릅니다. 진단이 다르니까 가는 방향도 달랐겠죠. 그래서 정조에 대한 인식이 이 달라지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는 거죠. 제기에서 10km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정조라는 게 솥과 도마인데 이 솥과 도마는 원래는 제기였습니다. 제기.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로서의 솥은 사실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불 떼가지고 요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안에다가 재물을 담아서 제사에 바치는 그런 용도가 더 컸고 조라는 것은 요런 사각형으로 된 평평한 나무판에 요런 다리를 밑에 이렇게 붙인 그런 형태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그런 제기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제기에서 진짜 실제로 국을 끓이는 그런 솥, 밥을 하는 솥이 되고 제기조가 아니고 도마조가 돼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조리 도구로서 바뀌는 그런 측면으로 지나오는 거고 봉제사 접빙계에만 치중하다가 음식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봉제사 접빙계에 쓰이는 그런 필수품에서 음식 그 자체로 관계적인 측면만 중시하다가 인간 그 자체를 보고 남경 여직에서 남녀 경직의 세계로 지금 오고 있는 거고 음식 소비자에서 또 생산자로 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보이고 하는 이 전체적인 그런 경향에서 설구 선생은 어떤 입장에 서이냐면 컨텐츠 소비자에서 컨텐츠 생산자로 가야 된다는 게 아주 뿌리 깊게 본인에게 박혀 있고 그 내용을 제가 이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대목대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설구 선생은 이제까지 내려오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집약해서 임원경제지를 만드셨잖아요. 정조지라는 요리책을 만들면서 한중일의 여러 가지 음식과 관련된 문헌들에서 뽑아내서 정조지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면서 내놓았던 방법론 혹은 지향점이 우리 선비들이
콘텐츠 소비자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지위에 올라서야 한다. 무슨 말이냐? 이 다른 식자층 혹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의 핵심을 뽑아내서 이 사람들에게 체계를 세워서 전달해 줘야 된다는 의식이 명확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유 선생이 생각했던 혹은 제가 보기에 서유 선생이 조선의 음식 문화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요약해 보면 인민들이 이를 통해서 생활하고 지식인은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기록하고 고양시킨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허균 선생은 잘 아시죠? 홍길동전의 허균. 이분이 홍길동전만 남긴 게 아니라 음식과 관련해서 중요한 걸 뭘 남겼는데 도문대장이라는 책이라고 하기도 좀 미안하고 중요한 문건을 남겼습니다. 글을 도문대장 후죽간 문에 서서 크게 한번 입맛을 다신다. 도문대장 자신이 아버님을 따라서 혹은 자기가 관직 생활을 하면서 지방관으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외가인 강릉에도 갔다 가 있었을 거고 아버지 따라서 뭐 임지에도 갔을 거고 자기 임지에도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 뒀는데 그 책을 보고도 사람들이 엄청 욕을 해요. 자기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은 걸 선비가 되놔서 사대부가 돼서 그런 걸 그렇게 기록을 점잖지 못하게 시리 그런 걸 기록해 놓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음식과 남녀, 식색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흑인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음식에 대해서 서유 선생은 의미를 부여하고 기록하고 이걸 고양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조선 선비들, 양반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단적인, 과감한 남자가 점잖지 못하게 심히 부엌 출입이나 하고 이런 느낌의 행보란 말이죠. 제사를 통해서 상징화, 의례화되고 음식이라는 게 잔치를 통해서 축제화, 정형화되고 농사의 장에서는 간편하게도 가기도 하고 궁중에서는 또 특수한 형태로 발전되고 사찰에서 상황에 맞게 조정된 게 우리 조선의 음식 문화라는 거죠. 사찰에서 상황에 맞게 조정된 것은 뭡니까? 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고기 안 먹고도 살 수 있도록 기름을 많이 먹고 그리고 단백질을 어디서 섭취합니까? 콩 같은 데다가 가지고 섭취할 수 있게 이게 사찰 음식 같은 거. 다음 여기서는 우리가 임원경제지 정조지를 번역하면서 어떤 원칙으로 이 번역 사업을 진행했고 그 번역 사업이라는 건 사실은 타임캡슐을 복원하는 거나 마찬가지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서유 선생이 19세기 전반기에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번역돼서 사람들에게 많이 퍼진 것도 아니고 이 책을 찍어가지고 한문책이라도 많이 퍼진 게 아니고 거의 땅속에 파묻혔다가 지금에서야 이제 이렇게 사람들 눈에 이렇게 띄일 정도로 단절되어 있으라는 거죠. 그건 임원경제지 전체가 대부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의학 파트인 인재지 보양지 같은 경우에는 꼭 인재지 보양지 아니더라도 의학, 한의학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덜하고 근데 음식도 단절의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전통의 반절로 번역이 어려운 건 제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느꼈냐면 술을 빚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뭐 술 빚는 건 고사고 술을 빚는 걸 옆에서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다른 음식 같은 경우야 떡이나 죽이나 뭐 음료 뭐 조청 식혜 젓갈 김치 뭐 이런 거야 다 제가 직접 하진 않더라도 보고 듣고 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술 빚고 하는 건 전혀 그런 경험이 없고 식초를 빚는다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가지고 제가 한국 전통주 연구소에 가서 배웠잖아요. 술 빚는 걸.
배워가지고 지금 한 15년째 빚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제 전공인 가족학 강의 이런 거 해달라고 연락 안 오고, 술 빚는 거 강의 해달라고 연락 오고, 음식 강의 해달라고 연락이 오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전통의 단절로 번역이 어려운 거는 한문이 어려운 것도 있고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전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술을 빚는다, 식초를 빚는다라고 하는 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면, 이 문헌으로 기록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도 뭐, 지금 뭐, 사람들한테 컴퓨터, 뭐, 핸드폰, 뭐, 자동차, 이런 거 설명할 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왜? 다 보고 있고, 그 문명의 틀 속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책에다 기록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토대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생략된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 현대인들을 위해서 이걸 진짜 떠넣어 주려고 하면 자세하게 줄을 달고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전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게. 레시피만으로 술이 안 빚어지고 별도 교육이 필요하고 별도로 주석이나 추가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 없는 내용이 있으면 다른 어딘가에 같은 정조지 안에, 같은 임원경제지 안에 뭔가 있을 수 있다. 임원경제지 정조지 안에 술 빚는 레시피가 16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부위주에는 쌀 씻는 법에 대해서 안 나와요. 찹쌀을 씻어야 술을 빚을 텐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른 술 빚는데 쌀 씻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갖다다가 여기 적용해서 이렇게 하면 술이 된다 라고 이렇게 적용해 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전통의 맥이 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이 만드는 사람도 있고 배짜는 사람도 있고 술 빚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죠. 제가 이제 정조지가 끝났으니까 전공지 옷감 만드는 걸 해야 되는데 저기 무슨 천연 염색하는 사람한테도 가서 물어봐야 되고 면화 재배하는 사람한테도 가서 물어봐야 되고 저기 부여의 전통문화대학 가면은 옛날 직기를 복원해 놨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서 살펴봐야 되고 뭐 어디 조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아직 잘 찾아보면 어딘가에.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 전통의 무지한전도 괜찮은데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어. 야, 그 저 여기 나온 레시피로 술 빚어 봐서 그게 뭘 맛이 있겠냐? 혹은 여기에 나오는 그 방법대로 농사 지어가지고 그게 뭐가 됐어? 라는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거기에 아주 그냥 쌍심지를 펴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적대적인 사람들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이해시키면서 이걸 잘 살려낼 수 있을지 늘 고민했는데 제가 술 빚는 걸 배워가지고 부위주라는 술을 빚어가지고 한 잔 딱 부어주니까 사람들이 이게 조선이구나. 이게 임원경제지구나. 이게 정조지구나. 라는 걸 혀로 바로 느끼더라고. 근데 그걸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아무리 말을 하고 뭘 해도 어려운데, 그냥 한 잔 먹고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야, 이거는,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볼리지, 농사, 이런 거는 씨 뿌려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봄에 씨 뿌려가지고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주 감동한 레시피가 우분죽이라고 저기 연근을 이제 강판에 갈아가지고 그 녹말만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물만 넣고 죽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거의 뭐 죽처럼 뭐 밥 대용이나 밥에 불응하게 먹는 건 아니고 그냥 식사 전에 살짝 에피타이저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죽이 그냥 그걸 갈아가지고 맹물에다 그냥 끓이기만 했는데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이 깊이가 있고 고급지고 거의 내가 그냥 그 어디 무슨 절의 주지스님 정도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줄 정도로 대접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한 컵 딱 줘서 이렇게 먹어봤을 때 바로 이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종조지의 이런 레시피들이 이런 측면, 이런 사람들을 소통시키고 이해시키는데도 매우 적극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게 아주 이채로웠습니다. 이번경제학과 한식의 향방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제일 밑에 있는 문장을 한번 제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식이라는 게 어떤 고정된 실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한식은 실체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그리고 배제와 포괄 속에서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문화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임원 경제지 전체 편찬 방향 혹은 정조지라는 이 음식 요리 백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임원 경제지는 혹은 이 정조지라는 요리책은 당시 우리 조상들이 먹고 마시고 했던 레시피들을 다 모아놓은 책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정조지라는 책에 물론 핵심 중에 핵심 코어는 그 조상들이 해먹었던 음식들 레시피를 모아놓은 건데 거기에다가 한국, 중국, 일본 혹은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음식 중에서 우리나라에 없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할 것 같고 우리나라에 없는 식재료를 다루고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요리법을 다룬 것들을 모아서 여기다가 수록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는 당시를 보여주는 그런 민속학적인 보고서가 절대 아니고 우리 음식 문화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거죠.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청사진인 거죠. 근데 그 청사진은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실천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대로. 아무도 해본 적이 없다고 봤지. 이걸.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벌써 19세기 전반기에부터 있었고 그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거든요. 뭐 산림경제가 됐든 정부 산림경제가 됐든 거기에 우리 조상들이 뭐 해먹었던 그런 레시피만 실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에서 좋은 레시피가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쓴 책들이고 그렇게 해서 형성되어 온 게 우리 한식이라는 거죠.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계속 변화, 발전되고 있는 음식인데 지금 현재 저희 뭐 한식재단, 뭐 한식문화관, 한식진흥원 이런 곳에서 이제 한식을 진흥하고 한식을 세계화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할 때는 이게 좀 어떤 고정된 실체로 바라보는 그런 경향성을 강하게 띄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설교 선생이나 우리 임원경제학의 입장은 끊임없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지 고정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끊임없이 신임원경제지를 써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정조지만 해도 19세기 전반기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 들어온 음식 중에서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라면, 떡볶이, 뭐 파스타, 뭐 각종 서양 요리, 그 이후에 들어온 식재료들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먹지 않던 거고 외국에서 들어왔고 뭐 서양 음식이고 뭐 불란서 음식이고 이태리 음식이고 뭐 저기
남미에서 올라온 그런 음식이라서 우리가 그냥 배제하고 고구마도 거기서 왔고 뭐도 거기서 왔고 했는데 버릴 것인가? 설교 선생님 정신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왜 중국에 우리나라하고 같은 위도에 있는 중국에는 사탕수수를 재배해서 설탕도 생산하고 뭐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걸 안 하고 있냐. 왜 그런 일을 할 호사가 일 벌이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냐. 문익점 선생 같은 호사가가 지금 시대에 없는 게 정말 통탄할 일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고 계셨거든요. 우리는 그런 정신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의 음식, 우리의 의복, 우리의 건축, 우리의 농업을 새롭게 할 그런 계기들을 우리 자체 내에서, 임원경제지 내에서 아니면 더 잘하고 있는 외국에서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드디어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정조지 내용은 11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식감 차료라고 음식 재료를 다룬 분야부터 2번 치리주류 떡, 밥떡에서부터 시작해서 10번 10번은 좀 그렇고 8번 할팽주류까지 우리가 보통 음식이라고 하는 음식으로 하는 내용들을 치류지류부터 할팽지류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보시고 그 다음 9번, 10번은 사실 조미료입니다. 조미료. 9번도 조미료고 10번 온배지류 술도 사실은 조미료입니다. 맛을 도와주는. 그런데 워낙 독립적이고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술은 따로 조미료에서 빼가지고 온배지류라고 뽑아놓은 거죠. 조미료에는 그럼 뭐 어떤 게 들어가 있냐 강의에 가서 조미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마늘, 파 뭐 이런 말씀 하시던데 마늘, 파 이런 것들은 이 교여지류 채소 파트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 여기 조미료는 뭐냐면 소금, 장, 장은 뭡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 뭐 이런 장류 그 다음 두시,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청국장이나 낫또 이런 유의 음식들 그리고 기름 종류들, 그리고 유제품 종류들 누룩하고 뭐 엿기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하는 그런 양념 뭐냐면 깨소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 이제 실어놓은 거죠. 그리고 이 2지부터 10지까지의 어떤 일상적인 음식의 틀을 벗어나서 11번째 절식지류에서 세시 음식을 딱 다루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만 가지고는 우리가 리듬감을 가지고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각 음식 혹은 각 식재료가 나오는 시기 혹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들을 기억 혹은 기념하기 위해서 형성된 것들 이런 것들이 절식지류를 형성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서유 선생은 음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 이야기를 했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사 음식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사 음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일상적인 음식보다는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 특별한 어떤 영양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1년에 몇 번 아주 그냥 꼬지게 먹는 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제의 전체에서 서유 선생이 했던 것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게 제사 음식을 뺐다는 것하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의 집트를 잡는 상택지 내용은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 묻힐 묘지를 잡는 그에 대한 내용은 또 뺐다는 거죠. 풍수지리와 관련해서 그런 걸 빼버리고 또 가장 아쉬운 거는 지게에 관련된 내용이 이런 방법도 없다.
짐지고 다니는 지게. 그것도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절식이라는 예를 들어 어떤 게? 동지 팥죽. 설날 먹는 떡국. 뭐 이런 것들. 있어. 뭐, 그, 뭐, 4월 초파일 날 먹는 음식들. 뭐, 추석 때 먹는 음식. 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조지 전체를 이렇게 통괄해 보면, 요리법으로만 치면은 한 1748가지 요리법이 있대요. 있대요. 제가 조사해놓고 난이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있어요. 그런데 요거 하고 나서 하나가 더 발견이 됐습니다. 1749가지. 요거 좀 수정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요리법인데 왜 1번에서는 얘를 작아가지고 하나도 안 했냐? 이거는 음식 재료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요리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조지에 보면 음식 재료 요점 정리부터 시작해서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취류지류. 취류지류. 불뗄 취, 뜸들일 류. 취류지류는 뭐냐면 익히거나 찌는 음식. 밥하고 떡 종류. 다시 따르겠습니다. 전오지류. 이게 뭐예요? 다릴 전자. 복글 보자. 다리거나 고는 음식. 죽이나 조청, 엿, 이런 종류. 그 다음, 다시 따르겠습니다. 구면지류. 구면지류는 구는 말린 밥 구로 이제 쓰이는데요. 보통 전투식량 말이에요. 전투식. 말려가지고 다니는 그런 곡물 종류. 그래서 말린 밥 구 뭐 이렇게 쓰는데. 그 다음 면은 뭐냐면은 곡물의 가루죠. 가루. 그래서 그 가루로 만든 국수, 만두 이런 것들이 다 면 종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면 종류. 볶거나 가루내어 만든 음식이 있습니다. 그럼 요 구체적인 음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식감 차료에서 음식 재료 요점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식감 차료 제일 첫 머리는 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 여러분들 드라마 동의보감 혹시 다 보셨나요? 그 드라마 동의보감에 보면은 제자 가르친다고 물맛을 알게 해준다고 온갖 고생을 다 시키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수류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여름 얼음 파트도 있습니다. 여름 얼음. 무슨 말이죠? 여름 얼음. 에이 무슨 그 당시에 무슨 여름에 얼음이 어디 있다고. 그런 파트가 그래요. 여름에 얼음 있었죠? 석빙고. 네. 그리고 그 어물 생선을 이제 운반할 때 선은 그 아이스백 같은 게 있어요. 아이스백. 그걸 조빙벼라고 하는데 얼음이 밑에 깔려 있고 얼음이 잘 녹지 않게 설치 장치가 되어 있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 당시에 다 있었다는 거죠. 여름에 한강에 가서 겨울에 한강에 가서 얼음을 채취해서 빙고에 그 저장해 뒀다가 여름에 꼭 필요한 상황에서 그걸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순으로 배급을 하기도 하고 관리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궁중에서 쓰기도 하고 다 용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름 얼음에 대해서는 좀 별로 안 좋게 이야기됐어요. 잠시 동안 시원한 기운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걸 상시적으로 여름에 얼음을 많이 먹는 건 건강에 좋지 않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말일까요? 예? 아, 고미층이랑 그건 좀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름에 팥빙수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하고 대상으로 하는 말이죠. 가끔 취하지 그걸 뭘 여름에 얼음을 그냥 입에 달고 살면 안 된다. 그 요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음식 재료를 범주별로 이렇게 했는데 미류 양념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술이 포함돼. 여기에 술이 명확하게. 그래서 술은 미류, 조미료 종류에 들어가는 거다. 맛을 돕는 종류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요즘 사람들이 음식 재료 요점 정리를 쓰면 칼로리는 얼마인지,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어떤 질병에 뭐 좋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걸 했겠지만, 조선시대에는 어떤 정보를 수록했냐? 한의학책에 나오는 이 재료의 맛은 어떻고, 단지, 짠지, 매운지, 쓴지, 뭐 이런 것들, 오미에 대해서 했고, 독은 있는지, 그 다음 성질이죠. 차가운지, 뜨거운지, 그죠? 냉한지, 한한지, 뭐 그런 특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디에 좋다는 이야기도 드러나오긴 하지만 조심해야 될 내용을 잔뜩 적어놨어요. 요즘 사람들도 고기를 좋아하지만 이 사람들은 더 좋아했겠죠. 일상적으로 고기를 먹을 일이 잘 없으니까. 그런데 길 가다가 보니까 새가 죽어서 나뒹굴어져 있네. 가다 보니까 사슴이 그냥 벌러덩. 이거 무슨 횡재 하고 마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뭐 종류, 뭐 눈이 뭐 까리워졌다든가, 뭐 발이 5개야 되는데 발가락이 뭐 6개라든가, 뭐 피를 토하고 죽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잔뜩 들어가 있다. 음식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밥부터 시작해서 만두까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히거나 튀는 음식 7위주에서 이건 다 저희 집에서 찍어 온 겁니다. 밥이고 이제 순금인데 잘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사는 김준근의 그림입니다. 여기 실려 있는 그림은 정직합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밥 푸며 상 놓는 모양. 이쪽에서는 밥 푸고 있고 이쪽에서는 상 놓고 있죠. 요거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있던 부엌하고 딱 그냥 닮아 있습니다. 큰 솥 하나, 작은 솥 하나. 밥 할 때 쓰는 거, 국 할 때 쓰는 솥. 그리고 위에 실흥에 식기들 이렇게 올려져 있고. 다른 반찬 같은 거 할 때는 어디에다 했을까요? 풍로 같은 데다가 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엌이고, 저기 외양간에 가면 또 소죽거리는 솥이 하나 있고 하니까, 거기도 뭐, 메주를 만든다거나 할 때는 거기에다가 이제 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썼겠죠. 우리보다 소가 더 잘 먹었죠. 콩깍지, 뭐, 볏짚 이런 걸로 엄청나게 이제, 고운 쌀겨, 이런 것도 다, 개를 주고. 그 다음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타병지형. 타병지형. 아, 잘 안 보이나? 아, 잘 안 보이는구나. 칠타자, 떡병자, 갈지자, 모양형자입니다. 떡 치는 모양. 이 사람 둘이서 떡을 치고 있고, 여기 밑에 있는 아랑네는 어떻게 해요? 저기, 그냥 이 사람들은 사정 안 봐주고 계속 치고 있죠. 밑에 있는 아랑네는 여기 그릇에 있는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손 안 찍게 잘 리듬을 잘 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익히거나 찌는 음식 종류. 어? 이거 밥이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죄송합니다. 익히거나 찌는 음식. 이건 좀 뒤로 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뒤에 가야 되고. 첫 번째가 식감 차려줘, 그죠? 그죠? 음식 재료. 이런 다양한 음식 재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가 시간 관계상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장. 그냥 장이라고 써놓으면 된장, 고추장, 된장, 고추장, 간장 중에서 뭘 상징하고 들어야 되냐 하면 간장을 상징하고 들어야 돼요. 간장. 장 중에 어떤 건
간장입니다. 여러 장은 성질과 맛이 각각 다르고 표농과 쓰임도 다르지만 우리나라에는 오직 물은 메주콩으로 만든 장만을 쓴다고 했습니다. 황두장, 누런 콩으로 만든 장. 요 장은 맛은 짜면서 달고 성질은 따뜻하므로 열병이 있는 사람은 금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한번 그것만 딱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함감이온. 함감이온. 짤함 달감 마리얼이 따탈온. 야, 맛이 짜면 짜고 달면 달지. 짜면서 달다는 건 도대체 뭔 얘기냐? 그럴 수 있죠. 음식이 짠맛도 나고 단맛도 나죠. 그죠? 간장이 당연히. 그러면서 맛은 이런데 성질은 따뜻한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파트에서 식감 차려라는 음식 재료 파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재지 수체 시력에서도 마찬가지. 의학책에서도 장을 약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루고 있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취지주류에서는 인기가 찐 음식 밥과 떡.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네, 밥과 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밥 짓기를 잘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중국의 고위 관료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밥 짓기를 잘 한다. 그럼 한국 사람들의 밥 짓는 기술은 뭐냐? 손바닥. 밥물은 쌀 위로 손바닥 하나 두께만큼 채우고 나서 소뚜껑을 넣고 때감을 떼서 끓인다고 했어요. 밥물 잡는 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손바닥을 딱 해서 손바닥 하나 두께만큼 채우는데 그것도 또 종류마다 다 다르죠. 양에 따라서 요만큼 채우냐, 요까지 올라오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살펴서 하시면 되고 이거는 정말 밥을 질게 하려면 쌀이 익을 때쯤 불을 물렸다가 15분에 30분 후에 다시 불을 밀어넣고 끓이는 거. 밥을 되게 하려면 불을 물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센 불로 끓인다. 근데 이 말은 워낙 일상적이죠. 흔해 빠진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다른 요리책에서 이런 일상적인 밥하는 법을 수록한 요리책이 거의 없어요. 이 책이 특별한 거지. 다른 요리책들, 한다는 요리책들에는 어떤 게 실려 있냐? 영양밥. 무슨, 옥정밥. 뭐, 연근하고, 연자, 이런 걸 넣어서 특수한 밥들. 이런 걸 수록해놨지. 이런 일반적인 밥 짓는 법을 수록해놓은 경우는 드물다. 요게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불린다는 얘기는 여기 없어요. 네. 그 다음 전어지류. 다리거나 고는 음식입니다. 전어지류. 죽과 조선과 엿 같은 경우인데 이건 죽인데 무슨 죽일까요? 색깔 보고 판단하면? 예? 호박 죽이죠. 그 중에서도 단호박 죽입니다. 단호박. 여기 단호박 이게 잘 안 완전히 까지 않고 해서 이렇게 검끄뭇한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 거고. 요거는 딱 보면은 엿가락 늘리는 모양입니다. 엿이 왜 휘어질까요? 여러 번 이렇게 늘렸기 때문에 엿이 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색깔이었겠습니까? 조청같이 아주 그냥 탁한 색깔이었는데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엿이 하얗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엿 만드는 파트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엿가락 크기는 주인 마음대로. 파는 사람의 뜻에 따라 수기 뜻에 따라서 크기를 정해서 판다 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축수는 방법도 요즘 우리가 축수는 방법의 고급진 방법과 똑같이 나옵니다.
참기름을 떨어뜨리고 쌀을 볶은 다음에 물을 넣고 끓이면 어떻게 되죠? 적이 이렇게 점점 탁해지면서 이렇게 물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그 솥에서 그 물을 다 꺼내. 다른 그릇에다가. 그러고는 물을 이제 떠놓은 즙을 목국자로 서서히 죽에다가 더하여 넣어가면서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얘를 죽이 잘 되도록 이렇게 끓이는 게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 떠놓았던 물이 다 없어진다, 즙이 없어진다, 그러면 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끓인 죽은 어떠냐? 진액이 생겨서 노인에게 매우 이로운 그런 죽이 된다. 이 죽 중에서 요 맵살로 요렇게 아주 표준 레시피대로 끓인 죽이 제일 고급지고 사람에게 감동을 진하게 주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정말 웬만하면 요 레시피대로 한번 잘 해보시면 정말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것만 잘 끓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마죽, 우유죽, 뭐 방풍죽, 뭐 온갖 죽들을 자기 마음대로 잘 끓일 수 있어요. 뭐 술에 대해서는 부위주 하나를 잘 빚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복분자죽, 뭐 송화죽, 무선죽 다 잘 빚을 수 있다. 매우 중요한 핵심 레시피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갱미죽입니다. 맵살로 이렇게 국자 등으로 이렇게 짓이겨 가면서 죽을 수 있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고, 핵심은 뭐냐? 죽을 먹을 때는 꼭 간장 종지를 옆에다 두고 간을 잘 맞춰가면서 드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 구면지류는 미숫가루와 국수 만두 종류인데, 옛날에 국수가 그렇게 귀했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 국수가 귀한 게 딱 눈에 들어오죠. 남자 두 명이 있는 힘을 다 써서 국수를 만들고 있고, 나이도 얼마 안 돼 보이는 여인이 여성 상위시대니까, 요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방 안에서 잘 이렇게 지금 관리 감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있는 남자분은 불을 팔팔 끓여가지고, 바로 면이 내려오면 바로 삶아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렇게 국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에 국수 맛집에 가서 하나 찍어 온 거고, 맛이 좋은. 그리고 이거는 미숫가루 종류인데, 무슨 미숫가루겠습니까, 이건? 복분자 미숫가루의 재료가 되는 복분자. 복분자 미숫가루는 복분자가 70-80% 익었을 때 따다가 만들어요. 복분자를. 근데 생으로 먹는다 그러면 100% 익었을 때 그냥 따 먹는 게 제일 맛이 있겠죠. 근데 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쇠절구에 찍어가지고 떡처럼 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가루내다가 가루내서 채를 쳐가지고 다시 찍어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를 냈다가 그걸 저장해 뒀다가 꿀물에 타서 시원하게 마신다. 이런 개념의 복분자초, 복분자 미숫가루를 만약에 하고자 하면 얘가 100% 익은애를 하면 안 되고 한 70-80% 익은애를 가지고 해야 물이 그나마 적게 나오고 뭔가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복분자는 약재로도 쓰입니다. 약으로 쓰려면 더 일찍 따야 돼요. 50% 정도 익었을 때. 여러분, 이게 왜 복분자인지 아세요? 복분자가? 복분자가 왜 복분자일까요? 모양을 보면 이제 닭이 나오는데. 복분자는 여기 나무에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 모양이, 이 모양이 꼭 동이가, 질그릇으로 만든 동이가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잖아요, 모양이. 여기 보면. 이거 이제 땄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 항상 나무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엎어져 있잖아. 그래서 엎어질 복자,
동의분 시 자자에서 복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달려있는 모양을 보고. 뭐 요강이 엎어지고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복분자라는 이름 자체에서는. 이렇게 말려서 가루내서 이제 쓰는데 이렇게 달려있어요. 근데 이 복분자에 대해서 설구 선생이 복분유팔기라는 문장을 만들어서 여덟 가지 복분자의 장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구 선생의 학문 경향을 알려주는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복분팔기라는 게. 그 복분팔기라는 게 지향하는 게 한 살림. 이 큰 살림이란 큰. 한이라는 건 크다는 얘기가 큰. 하나가 아니고 한. 크다. 한 살림. 그 복분자에 대해서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걸 여덟 가지씩이나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선비, 공부를 많이 한 양반 사대부의 어떤 창발적인 집대성이고 농업을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우리 문명을 제대로 잘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녹아있는 분이라는 거죠. 꽃이 하얗고 열매는 붉어가지고 정원을 가꾸기에 좋은 게 하나의 장점이고 달고 새콤하고 시원하고 상쾌해서 입을 즐겁게 해주고 갈증을 가시게 해주는 그런 요 열매의 맛이 두 번째 장점이고 제사상에 올려놨을 때 요 빨간 게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그게 세 번째 장점이고 네 번째 장점은 따라 읽어볼까요? 쇠포, 쇠포. 설지, 설지. 가작, 가작. 초식, 초식. 사야. 아, 햇볕에 바짝 말려가지고 가루내서 복분자 초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네 번째 장점입니다. 요 네 번째가 바로 앞에서 제가 사진에서 보여줬던 그거예요. 떡같이 얇게 만들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얘를 또 찍어가지고 채로 쳐가지고 남은 애들 또 찍어가지고 완전히 가루를 곱게 해서 뒀다가 언제든지 기운이 딸리고 할 때 꿀을 타서 시원하게 마신다. 복분자 초. 초라는 게 이게 미숫가루라는 뜻입니다. 미숫가루. 그 다음 땅에 딱 들어붙어가지고 저절로 나서 뭐 뿌리고 가꾸고 하는 번거로움이 전혀 없다. 그런 게 다섯 번째 장점이고 우리나라의 아주 북쪽 끝이나 남쪽 끝에 어디를 가든지 있는 게 여섯 번째 장점이고 일곱 번째 장점은 5월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맺기 때문에 뭐 나무 열매 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익는 게 일곱 번째 장점이라는 거죠. 일곱 번째 장점. 자, 그러면 여기 과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과라. 요거는 나무 열매고, 라는 풀 열매입니다. 풀 열매. 둘 다 식물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재료, 과라. 과라 중에서 가장 먼저 익는 것이 이 복분자의 장점. 그 다음, 이거는 여덟 번째는 이제 의학책에서 나오는 장점이에요.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익기 명목. 익기 명목. 화. 화. 오장. 오장. 핵. 핵. 기부. 기부. 예. 화 오장. 화 오장. 핵 기부. 핵 기부. 기운을 보태주고 눈을 총명하게 밝게 해줘. 오, 눈이 나쁜 것 같다. 시력이 침침하다 하면 뭐라고요? 복분자를 먹으면 된다. 눈에 뭐가 낀 것 같고 그러면 복분자 잎을 따서 이렇게 좀 예, 쓰다듬어 준다. 그런 내용도 인재질환 의학책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먹으면 기운을 보태주고 눈을 밝게 해주면서 오장을 이 오장을 조화롭게 해주고
기부, 살갗, 피부를 아주 윤택하게 해준다. 무슨 말이죠? 이쁘게 해준다. 이쁘게. 아름답게. 오장이 조화롭고 이 피부가 아주 윤택, 기름이 잘잘 흐르게 해준다. 전체적으로 정말 사람을 아름답게 해준다는 근본부터 다스려 가지고 오장 속을 편안하게 해줘 가지고 겉으로도 아주 그냥 좋게 만들어 주는 게 이 복분자의 장점이다. 여덟 가지 장점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덟 가지로 복분자를 정리할 수 있는 이 힘,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대부 양반의 힘이라는 거죠. 선비의 힘이고. 이런 모델을 세우 선생에게 이제 봤고, 그 다음 만두 중에서는 연방의포라고 해서, 이 연방이에요, 연방. 연자, 연유, 연실이 자라고 있죠, 여기 안에. 근데 얘를 이렇게 따내고, 여기 안에다가 어만두 속을 채워놓고, 닫아가지고 쪄서 이렇게 먹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처음 이걸 해볼 때 잘못 알고 잘못하는 사진이에요. 무슨 말이냐? 연꽃 속 어린 연방을 채취해서 요 연방어포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죠? 레시피에서. 해서. 그러면 크기가 한 요 정도 크기, 요거보다 약간 큰 크기. 연방이라고. 그런데, 그런데 저희가 한, 이거는 크기가 제 주먹만 한 거예요, 지금. 한 거 지금. 그 얘가 지금 질겨가지고 먹겠어요, 이걸. 완전히 음식으로서는 꽝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하다 하다 이게 안 되니까 속만 파내 먹었지, 우리는 이제. 근데 진짜 어린 연방을 요만한 거에다가 속을 파내고 목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쪄서 먹으면 정말 이 연방의 어떤 맛을 그대로 이제 느낄 수 있죠. 요 상황에서는 연방 안에 연시도, 연신, 연자, 연육도 크지 않은 상황이겠죠. 여기서는 좀 커, 얘들. 그래서 이건 좀 애르다.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죠, 한 해 안에. 처음에는 연꽃 속 어린 연방이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무심히 넘어갔던 거죠, 이 한 글자를. 근데 한 글자 모두 무심하게 넘길 글자가 없다. 제대로 새기고 그대로 했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서유 선생은 관현절이라는 날을 이제 상정을 했어요. 음력 6월 24일이 연꽃 감상하는 날이라고. 거기는 없을 겁니다. 관현절이라고. 관현절이라고 검색하면 아마 제가 뭘 올린 것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관현절이라는 행사 하나를 딱 조직함으로 해서 이분은 한살림을 어떤 식으로 지향하느냐.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들, 우리 선비들, 사대부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연꽃 감상하면서 벽통배 전화 저격 진처음 폐업의 염지 범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놀았냐. 연밭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머지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전화 꽃을 전하면서 적엽, 잎을 하나씩 따, 그리고 잎이 다 떨어진 곳에서 걸린 사람이 술을 마신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술 마시는데, 저기 앞에 계신 분부터 연꽃을 드리고, 한 잎만 따는 거지, 연꽃잎을. 요렇게 돌다 보면 결국은 누구 앞에 가면은 탁 걸리겠죠, 누가. 연꽃잎이 다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벌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놓은 거고, 벽통배는 풀을 벽자에 통통자에 술잔배잖아요. 색은 풀인데 통은 빨대고 배는 잔이. 요거는 연잎을 생각하시면 연잎 상상해 보세요. 해오배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술잔이라 해오배. 연지범주는 연꽃이 핀 연못에 배를 띄워라. 요렇게 하고 노는데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접니다. 제가 미전 V주를 여기에다 따랐습니다. 이게 연잎이고 요게 이제
연 줄기겠죠. 이 줄기하고 연잎 사이는 막혀 있어요. 그러면 놀다가 이 비녀가 됐던 뭐 은장도가 됐던 뚫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구멍만 하나 딱 뚫어주면은 여기가 완벽하게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가 술을 딱 부으면은 그냥 주르륵 내려가게 돼 있어요. 빨대가 붙은 술잔. 얘를 뭐라 그런다고요? 벽통배. 풀을 벽자에 빨대통 잔배. 그러면서 여기 원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잔, 이, 얘를 이렇게 코끼리 코점 이렇게 들면서 술을 마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러고 놀았다는 거죠, 지금. 헤엄에는 뭐냐. 연꽃이 이렇게 있으면, 연꽃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서 요 안에다가 작은 술잔에 술을 따라가지고 요 안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연꽃을 이렇게 닫아. 이렇게 해서 딱 두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연꽃 향이 술에 싹 배어들겠죠. 그럼 그 기계를 마시는 거죠. 마실 때는 어떻게 하냐? 왼손으로는 얘 연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이 연 꽃잎을 이렇게 해치고 나서 이렇게 마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헤어병. 그 다음, 연밭에다가 배를 띄우고, 가까이 가서 연꽃도 보고, 예? 연잎도 이렇게 채취하고 하면서 이제 놀았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뭘 했겠어요? 술 마셨겠죠. 저희 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좀 위험해서. 요 정도로만. 그래서 이 관현절 날 음식 공부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술도 뭐 연잎으로 만든 술. 연근과 연자가 들어가는 밥도 하고, 연잎하고 귤잎으로 즙을 내가지고 반죽해서 떡도 만들고, 동정은. 우분죽이라고 해서 연근가루 죽도 하고, 수지탕이라고 해서 연밥을 갈아가지고 음료도 만들어서 먹고, 녹화포자라고 해서 녹화포자 연잎에다가 음안주 속을 이렇게 차려놓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쪄서 잘라서 먹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연잎밥 밥은 뭐 기본으로 하는 거. 이런 걸 직접 만들어서 먹고, 아 이거 준비해서 먹고, 얘는 온 사람들이 같이 이제 해보고, 연꽃식초도 해보고, 그 다음 이런 걸 다 해보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문헌으로만 연근 꿀조림이나 뭐 연근포나 연방포 뭐 이제 술 종류 연근 새싹으로 나물 해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유목경제지 정조제에 나오는 것, 유목경제지 보양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지자체들이 연밥만 만들어 놓고, 밥만 만들어 놓고 별로 활용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한번 서유구 선생 덕에 타개해 볼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연밭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이제 현대인들이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분죽은 뭐냐, 연근이 이렇게 햇연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햇연근을 강판에 갈아서 이렇게 두면 밑에 녹말만 가라앉으니까 위에 물은 버리고 녹말만 가지고 죽을 쓰는 거죠. 맹물을 조금씩 조금씩 부어가면서. 그러면 이 연근 하나에 그 종이컵 세 잔 정도 나올 분량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한 3인분 내지 4인분 돼. 이걸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걸 무슨 대접에다 먹고, 이거는 전혀 이 음식의 격에 맞지가 조금 이렇게 에피타이저 정도로 해서 먹으면은
정말 대접받는 기분이 난다. 그런데 지금 연밭에 가서 얘를 사면 3개가 한 1kg 정도 되는데 1kg에 8,000원 정도 하니까 꽤 고가의 음식이죠. 아닌가? 싸니까. 그 다음 연과 관련된 노래들도 공부를 하는 거죠. 연자 따는 채취하는 노래. 연을 아주 좋아하는 설을 푼 예련설. 채련요. 상주 한창 공갈못에서 연밥 딸 때 진짜 불렀던 민요.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노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공갈모 노래비에 있는 가사를 들어왔잖아요. 상주 한창 공갈못에 연밥 따는 저 처자야. 연밥, 줄밥, 내 따줄게. 이내 품에 잠자주소. 잠자기는 어렵지 않소. 연밥 따기 늦어봐오. 경상도 민요 중에서 매우 유명한 민요입니다. 노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주 한창 공갈못에 연밥 따는 저 처자야. 연밥 줄밥 내 따줄게. 이렇게 가는 건데 나한테 시집오라는 그런 노래일 수도 있고 뭐 꼬드기는 노래일 수도 있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노래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 섬겨다오 이런 가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연밥 줄밥 내가 따질 테니까 우리 부모 섬겨주고 이 얘기는 나한테 시집오라는 얘기고 그런 연밥은 알겠는데 연자 연신 줄밥은 뭐냐 이런 질문이 또 나오니까 상주 한창 공갈못에 가서 찍어본데 이게 줄이라는 풀이에요. 줄 여기 있는 애들은 연이고 이게 줄입니다. 줄 피는 알죠. 피 피도 그 열매를 옛날에 곡물로 먹었잖아요. 근데 여기 줄이라는 풀인데 여기도 열매가 달려서 이걸 가지고 밥 짓는 레시피가 이 정조지에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줄밥이라고 하는 건 이 줄로 만든 밥을 줄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온 열매를 줄밥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연의 열매를 연밥이라고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혹시나 주위에 이 줄로 밥을 먹었다는 경험담이 있거나 혹시 직접 드셔본 적 있다 그러면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없네요. 그 다음 정조지 음료하고 과자 종류들 살펴보겠습니다. 음료 중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가 이 뭐겠습니까? 이게 저기 밤송이에요. 밤송이 침이 이렇게 나와있는 그냥 레시피 그래요. 밤송이 넣고 맹물에 그냥 끓여서 물만 마신다. 이게 레시피가 다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좋으냐? 달인 음료 숙수 종류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좋으냐? 궁중에서 향신료를 많이 써서 요리한 고기,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 잔뜩 먹은 고위 관료들,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이 이 음료를 꼭 먹어서 건강을 지켰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아주 고급지게 기름지게 먹는 사람의 몸에서 그 기름기를 향신료 기운을 쫙쫙 빼준다니 몸을 아주 맑게 만들어준다. 이 밤송이 있는 탄닌 성분, 그 밤송이가 가지고 있는 그 침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침을 그냥 침으로 몸을 걷고서 그냥 툭툭 찔러가지고 그냥 기름기는 다 빼준 것 같은 그런 음료라는 거죠. 그래서 궁궐에서 매우 금화를 지키는데 촉촉한 공을 세웠는데 이 레시피가 어디에 수록되어 있다고요? 옹치 잡지에 수록되어 있어요. 이 옹치 잡지는 서유수의 직접 지은 요리책이고 여기에 실린 레시피는 서유수의 직접 개발한 것도 있고 집안에서 만들어 먹던 것도 있고 직접 눈으로 목격한 레시피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요. 요걸 토대로 정조지를 집필하신 거고 여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한국, 중국, 일본에 있는 여러가지 다른 문헌에서 자료를 뽑아다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조지에서 옹치 잡지만 뒤집다 파는 사람이 있어. 다른 거는 뭐 다른 책에도 다 나오는 건데 뭐 그러면서 요 내용만.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서유 선생이 정조지라는 걸 써서 전달하고자 했던 그 전체를 봐야 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그 방법론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과정지리는 과자 종류입니다. 여기 과정지리에 꿀수박이 나오는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 레시피를 서유수이 창안한 레시피예요. 직접 개발한 뭐냐 수박을 위를 이렇게 따서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 백밀, 흰꿀, 계피가루, 산초가루를 섞어서 여기에다가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뚜껑을 닫아 한지로 밀봉해서 24시간 동안 중탕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수박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수박 싫어하거나 못 드시는 분 계세요. 성질이 너무 차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얘 성질을 싹 바꾸는. 그러면서도 얘를 어떻게 하냐? 우물물 속에 완성된 애를 24시간 동안 중탕했다가 꺼내서 완성된 애를 우물물 속에 2시간, 4시간 정도 집어넣어두면 완벽하게 시원한 그런 과일 혹은 음료 그런 게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레시피에서 금창민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하나의 레시피 방법을 창안해 보겠다 라고 해서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곶감을 만드는데 곶감을 이런 곶감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홍시를 가지고 홍시에 즙을 취해서 예? 벌꿀, 계피가루, 산초가루를 섞어요. 그거. 홍시에 즙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판에다가 집어넣어 굳혀요. 굳혀가지고 양갱 자르듯이 이렇게 해서 먹기 좋게 잘라서 정방형으로 만든 애를 먹는 걸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요것도 금창일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모시고 이런 레시피를 직접 창안하시기도 한 분이라. 정조지는 교여지류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교여지류는 채소 음식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가지고 하는 뭐 절이고 말리고 뭐 담그고 김치를 만들고 하는 이런 종류부터 시작해서 채소를 삶거나 데치거나 굽거나 찌거나 기름에 지지거나 아니면 아예 갈아서 묵처럼 만든 종류들도 나옵니다. 그게 수채라는 거예요. 수채, 두부, 창포, 묵은 주로 뭘로 만들죠? 도토리묵 이런 종류들이 수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교려지류에서는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자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드러지게 삶고 익도록 데쳐
막힌 것을 소통시키고 혈액을 돌게 한다. 요 자잡채, 삼근한 데친 채소에서 빠뜨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난자숙잡. 난자숙잡. 예. 소옹도혈. 자잡채에서 우리는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옛날 사람들은 절대로 채소를 생으로 섭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말리거나 찌거나 데치거나 삶거나 절이거나 김치를 담거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지, 생으로 무슨 샐러드로 해서 이렇게 먹는 걸 즐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 채소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데치거나 삶아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우리 몸에 막힌 것을 풀어주고 피를 잘 돌게 해준다, 원활하게. 그런 역할을 이제 채소가 하는 거죠. 단백질이나 지방,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하고는 좀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다, 라는 걸 말씀을 하신 거고. 양재갱 혹은 소르쟁이라는 좋은 식재료도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저는 청어국 끓일 때는 꼭 소르쟁이를 채취해다가 같이 끓입니다. 그러면 얘가 소르쟁이가 신시거든요, 성질이. 다시. 그래서 그런 아주 기름진 애들을 잘 다스려가지고 청어국이 아주 맑고 담백한 국으로 만들어져요, 청어국. 소르쟁이. 한강변이나 뭐 불광천, 홍제천, 뭐 창릉천 변에 가면 아주 그냥 습지에 우거져 있습니다. 양재임이 나오고. 그 다음, 할팽지류나 미료지류. 이런 할팽지류는 고기나 생선이고, 미료지류는 조미료 계통입니다. 이 할팽지류에서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국으로 끓이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회로 먹기도 하는데, 회는 우리는 생선회만 생각하는데, 육회도 매우 중요한 범주에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 말린 거. 육포와 어포. 그럼 육포와 어포만 말리냐? 앞에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과정지류 할 때, 과자 종류에서 과일을 말린 거에도 포라는 말을 씁니다. 과포. 그걸 잊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젓갈을 만들어 먹었는데, 젓갈은 생선만 젓갈을 만드냐? 아니죠. 육고기, 날짐승으로도 젓갈을 만들어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미료지류에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소금이나 장, 식초, 이런 것들은 많이 귀에 있지만, 두시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콩을 잘 발효시켜서 두시를 만들어서 먹는 것이 중국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일본에서는 라또, 낫또 이런 걸로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매우 부족한 측면이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기름과 타락을 같은 범주에 뒀다는 거죠. 우리가 기름 많이 짜 드시잖아요. 참기름, 들기름, 무슨 피마자기름 뭐 해서, 그런 기름에 버금가는 것으로서 타락, 유제품을 이야기했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식물성 기름이고, 앞에 있는 유는, 낙은 동물성 기름이라는 거죠. 뭐, 버터, 유지방, 요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요런 것들도 우리 식생활에서 매우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거다라고 그때 벌써 말씀하셨고, 지금은 매우 일상화되어 있죠. 식생활에서. 할팽지류, 육류, 생선류, 를 다루고 있고, 미료지류에서 여러 가지 소금부터 시작해서 기름, 양념 같은 조미료 계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이 마땅히 천하제일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장은 어떠냐? 콩으로 빚어가지고, 콩으로 장을 빚어가지고 3년 내지 5년 정도 묵혀서 먹는 우리나라 장이 가장 최고다,
천하 제일이다. 이런 말씀을 승희 선생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동시에 하는 말은 뭐냐? 우리나라는 장의 재료가 중국에 비해서 너무 치우쳐 있다. 콩으로만. 그러니까 그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 파트에서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양한 메주를 만들어서 장을 담아 먹었다. 어떤 뭐냐? 청태, 고구마, 팥, 밀, 고추, 완두, 뭐 이런 재료들. 그 다음 뭐, 콩은 물론 당연히 콩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썼고, 밀기울 같은 것으로도 장을 담아서 먹었다는 거. 이런 걸 지금에서야 다시 주목해서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뭐, 팥장, 팥으로 장을 만드는 것, 이런 건 벌써 상품화돼서 잘 나가고 있고, 있습니다. 이런 걸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런 다양한 장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장 음식들을 해서 우리 상을 차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다 간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장. 우엉포인데 간장이 기본적으로 발려져 있는 거죠. 요거는 남초초라고 해서 고춧잎 볶음. 고춧잎 볶음인데 진피, 그러니까 귤 껍질을 비롯한 각종 향신료가 들어가 있는 거고, 콩자반을 하더라도 여기에 또 진피, 귤 껍질을 비롯해서 각종 향신료를 넣어서 고급지게 만들고 해서 즐겼다. 여기 계란국수 같은 거에도 간장물로, 장물로 삶아 먹으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대지류에는 술 종류들을 다루고 있고, 술에서는 제가 부위주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찹쌀, 누루, 그리고 물로만 해서 빚는데 이 술에서 꽃향기가 나고 과일향이 난다는 거. 꽃향기와 과일향이 동시에 난다는 게 아니고, 제가 같은 날 같은 항아리에서 빚은 술을 여러분들에게 시음하라고 한 잔씩 드리잖아요. 그럼 각자가 가진 경험치에 따라서 흡연향이 다 달라요. 어? 무슨 과일향이 난다는 분도 있고, 꽃향이 난다는 분도 있고, 수박향이 난다는 분도 계시고, 오이향, 저기 참외향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네. 이 부위주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식초로도 눈을 돌리고, 쌀뜨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로 활용하는 동시에 생선을 삶을 때도 쌀뜨물로 삶아서 맛을 더하기도 하고, 술지개미로는 술지개미를 그대로 먹는 경우는 없지만 약재를 넣고 모주를 만들기도 하고, 피부 팩에 이용하기도 하고, 이 거친 술지개미에다가 뭐 채소 같은 걸 박아서 절여서 먹을 수도 있고, 호떡이나 쿠키, 빵 등을 만들 때 첨가해서 새로운 풍미를 더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식생활이 폭이 완전히 넓어지고,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모일 때 혹은 파티할 때 집에 누구를 초대할 때 완전히 격이 달라진다. 모임의 어떤 양상도 달라진다. 그런 식으로 부위주 하나를 통해서 이 살림이 넓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절식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정조직 건강밥상을 같이 한번 살피는 것으로 오늘 강의는 이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 뒤에 내용들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감 차려, 치류지류, 전호지류, 구면지류, 음청지류, 과정지류, 교여지류. 제가 항상
항상 음식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꿀이나 설탕 이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단맛에 열광하고 하긴 하는데 너무 지나치니까 단맛이 그리고 영양이. 그래서 항상 꿀과 설탕이 들어가는 이런 음식은 세부 선생님 때 말해도 엄청 귀하고 꼬겁진 음식이었는데 그걸 잊지 말자는 거죠. 잊지 말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걸 적당히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을 뒷페이지에 가서도 또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있어. 8페이지입니다. 어리와 육류 너는 누구냐. 적당히 먹어야 돼요. 미교지류 맛을 알아야 맛을 알아야 네. 온대지류 술은 취하려고 마시지만 취해 살려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깨 있으려고 마신다.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지만 절식지류 믿음을 잃지 말자. 이렇게 해서 종교적 건강밥상을 예, 마치려고 하는데요.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독, 숙지하면서 좋은 의미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첫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식시삼사라는 말씀을 드렸죠. 식시삼사. 식사 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는 게 지금 현대 사람들에게 너무 절실한 문제예요. 밥의 산맛이 뭐냐? 밥, 쌀이 가진 그 맛 그 자체. 그 말은 밥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모든 식재료에 제대로 된 맛을 너무나 덮어버리는 그런 식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그걸 항상 반성할 필요가 있고 그 맛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식을 제대로 향유할 줄 알고 맛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제대로 된 미술, 제대로 된 건축, 제대로 된 영화 이런 것들을 판별해내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그걸 기른다는 것은 음식에 대해서 그런 눈을 키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인간관계를 제대로 형성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른다는 것하고 같은 내용.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음식이라는 것은 남녀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음식과 남녀는 인지 대옥이 있는 지점이라고 얘기 예용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음식은 우리가 아주 피곤하고 매일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하기도 쉽고 그걸 통해서 감각을 기르고 맛과 멋을 알기도 쉽고 교육하기도 용이한 데 비해서 남녀에 대해서 혹은 성에 대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전통사회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에 속해 있었고 현재까지도 매우 끌끌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음식 교육을 제대로 하고 맛과 멋을 제대로 알 이런 것을 통해서 남녀 관계도 제대로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조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음식을 통해서 혹은 음식을 넘어서 좋은 사람, 좋은 음식, 좋은 관계들을 건강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과 한 마음으로 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